시청자들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코너 CNMV 간다. 오늘은 또 어떤 현장으로 달려갔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CNMV 간다 리포터 이삭입니다. 요즘 날씨 굉장히 많이 추운데요. 저처럼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처럼 겨울 남자는 말이죠. 이런 날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요, 커피 한 잔과 함께 풍경 정말 기가 막힌데요. 이런 날은 꼭 아메리카노. 저랑 뭐 안 어울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메리카노가 생각이 납니다. 자, 요즘 현대인들은 식사를 하고 나서 뭐 커피 한 잔은 거의 뭐 그냥 자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온 이곳은 말이죠, 남양주에 위치한 커피 박물관에 나왔습니다. 자, 커피 박물관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형 자체도 뭔가 독특하고 이쁘지 않나요? 자, 이곳이 어떤 곳인지 관계자 만나 뵙고 자세한 내용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왈츠 아닥터만 커피 박물관의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이거 와보니 굉장히 좋은데 이거 박물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커피 박물관은 2006년 8월에 처음 개관을 한 박물관이고요. 커피가 단순한 음료로서의 커피가 아니라 커피와 함께했던 역사나 문화, 그리고 이제 커피 한 잔이 담긴 의미 등을 알아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또 알 수 있겠군요. 그렇다면 그 이름 자체가 왈츠와 닥터만이에요. 어떻게 좀 이름을 이렇게 짓게 됐나요? 네, 우선 이 왈츠는 이제 처음 관장님께서 네네. 이 왈츠라는 이름으로 이제 커피숍을 했었는데요. 네. 전국에 60여 개 정도의 프랜차이저였습니다. 이 커피 회사의 왈츠와 네. 닥터만은 관장님께서 커피 박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지향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박사님이 또 이렇게 되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서. 자, 그러면 이곳에 어떤 걸 또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 박물관에서는 한국 커피 역사 네. 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커피 역사가 한 13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대로 기록이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네. 유물 또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요? 것들을 저희가 꾸준히 연구를 진행을 하고 네네. 그동안 했던 결과들을 전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또 이 보니까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 박물관에서는 이제 정각과 30분 네. 마다 이제 핸드드립 체험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직접 커피를 선택하셔서 갈아서 내리고 또 시음하는 것까지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본인이 간 커피를 먹을 수 있고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 이쪽에서 또 이게 유명한 게 공연까지 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공연 어떻게 되나요? 클래식 음악회인데요. 매주 금요일 8시마다 네네.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이제 클래식 음악회 하면 큰 이제 예술의 전당처럼 큰 홀을 생각을 하실 건데 작은 홀이라서 연주자의 숨소리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네, 또 좋은 풍경과 함께해서 또 더 좋은 음악회입니다. 여기 오신다면 커피와 함께 여러 가지 전시물 마찬가지로 보면서 또 공연까지 네. 대단한데 전시물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또 들었어요. 어떤 게 또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연구했던 네. 그런 이제 전시물들인데요. 전 대표적으로 고종 황제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커피 스푼, 네네. 그리고 커피라는 단어가 최초로 기록된 도서들이나 네. 또 다양한 다방 소품들까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하신 분들을 이용 좀 하셔야 되는데 이용 방법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박물관은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날은 개관을 하고 있습니다. 10시 반에 개관을 해서 5시가 마지막 입장, 6시까지 관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욱더 많은 커피를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이곳에 오시면 본인 직접 갈아서 먹을 수도 있고 공연도 있다 하니까요, 빨리 오셔가지고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경도 하시고 마찬가지 구경하시고요. 자, 자세한 내용도 스튜디오에는 진주 씨가 알려준다 하니까요, 저는 한번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저도 이 커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멋진 풍경도 보고 또 커피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울 수 있는 이 커피 박물관 나들이 계획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커피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커피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커피 박물관에서 전하는 이 한국의 커피 역사 이야기 제가 미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흔히 고종이 1895년 야관 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대접받아서 한국 최초의 커피 애호가 라고 알려져 있지만요. 이 커피박물관 설립자인 박종만 관장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처음 커피 관련 기록을 남긴 사람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이라고 합니다. 조선의 정치와 풍속, 문화 등을 다룬 이 자세히 기록한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에 따르면요. 1884년 1월에 추운 어느 날 조선 고위 관리의 초대를 받아서 한강변의 별장으로 유람을 가게 됐는데 얼어붙은 겨울 한강의 정취를 즐기던 중에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는 고종의 아관 파천보다 12년이나 더 앞선 일이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고종이 연회를 열어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진 덕수궁의 정관원의 역할도 사실 잘못 알려져 있는 거라고 합니다. 정관원은 1900년 러시아 건축가 세레딘 사바틴에 의해서 지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현재는 이 고종의 커피숍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어떤 문헌에서도 정관원에서 고종이 커피를 마셨다는 기록이 없다고 하고요. 이 한국 최초의 커피점은 남대문 근처에서 일본인이 운영한 가사텐이라는 곳이고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다방은 전주의 삼양다방, 또 진해의 흑백다방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보다 이 커피 박물관에 가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내부 전시실의 모습을 저희 리포터가 자세하게 살펴봤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저는 다시 커피 박물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오니까 정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커피 향 은은하게 제 코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 박물관이라서 또 그런지 몰라도 이쪽에 보시면요. 다양한 또 원두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향을 맡을 수 있게 준비를 또 해놨습니다. 배려심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서 또 가면은요. 한국 커피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또 서양인들이 또 어떻게 또 커피를 또 만들었는지 정리를 다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또 한국 커피 주전자라고 준비를 또 해놔서 나열을 또 해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우리 관계자분께서 이런 걸 다 직접 뛰면서 준비를 했다는데 여기 또 이게 관계자분이 아닌 또 이게 우리 관람객이 이렇게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어떻게 알고 오시게 되신 거예요? 아, 이 근처에 커피 박물관이 좋은 게 있다고 그래서 네. 한번 구경 와봤어요. 여기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여러 가지 커피 역사도 있고 또 네. 커피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고 되게 알찬 것 같은데요. 그렇구나. 예. 보니까 여기 직접 시험도 하고 또 기를 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해보셨어요? 예, 지금 핸드드립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쉽고 네. 굉장히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사장님 예. 또 한 번 또 오실 생각 있나요? 예, 또 오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더 좋은 시간 나누시고 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커피를 또 나누시면서 직접 핸드드립도 하고 직접 그 우리 연인들끼리 가족끼리도 오셔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된다면 제가 또 궁금한 점이 또 있어서 우리 관계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니까 커피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커피가 있으면 또 이게 커피에 대해서 궁금한데 커피 다양하게 있잖아요. 뭐 쓰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뭐 네. 이런 커피가 있는데 왜 그런 거죠? 우선 커피가 이제 산지별로도 원산지별로도 차이가 예. 있고요. 네네. 그 원산지의 커피 품종이나 또는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에서부터 차이가 나게 되고 네네. 또 이제 우리나라로 와서 이제 어떻게 볶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좀 약하게 볶을수록 대체적으로 신맛이 좀 강한 편이고요. 네. 강하게 볶으면 또 쓴맛이 강해지고요. 또 거기서 내리는 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 또 커피 맛이 또 달라지게 돼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네. 달기도 하면 또 이게 쉬기도 하고 네. 이런 겨울에 추천할 만한 그런 커피가 또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지금 체험을 진행하고 있는 네네. 이 핸드드립 방식의 커피를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내리는 과정에서의 이제 향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이제 향과 또 여러 커피의 여러 가지 맛들 다 같이 음미를 할 수 있어서 따뜻한 겨울에 핸드드립 커피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시청하신 분들에게 이건 많이 찾아달라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겨울 따뜻한 커피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마시고 싶은 분은 한번 꼭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님끼리 빨리 오셔가지고 따뜻한 커피 드시길 바라겠으며 이쪽에 또 보시면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70년대 방을 그대로, 다방을 그대로 또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 예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미팅도 하시고 아버님들은 사업 구상도 하시기 위해서 이런 데에서 많이 커피도 드시면서 담소도 많이 나누셨잖아요. 이런 데에서 다시 한번 오시면 추억과 향수를 느끼시면서 또 다른 또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멀리 가지 마시고 이쪽에 오셔도 더욱더 막 풍경도 있고요. 직접 핸드드립을 해가지고 커피도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요. 더욱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바리스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이곳에 오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한번 오셔도 더욱더 좋은 공간일 것 같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포터 이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시은혜미 간다에서는 커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커피 박물관 소개해드렸는데요. 멋진 풍경과 함께 이 따뜻한 커피 한잔 즐길 수 있는 기회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시은혜미 간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곳으로 여러분 안내해드릴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시은혜미 간다는 수도권 지역 모든 시청자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나 체험 있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저희 리포터들이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생방송 CNM. 오늘의 시청자 퀴즈는 어떤 문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예, 오늘의 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특한 풍미를 가진 갈색의 기호 음료로 커피 나무의 열매를 볶아서 간 가루를 추출해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커피, 그리고 2번 코피입니다. 정답을 맞춰보세요. 네, 오늘 이슈적 퀴즈 정답 알고 계시는 분들은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정답과 성함 함께 적으신 후에 카톡이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